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부채핵입니다. 교재는 134조. 우리 지난 시간까지 이제 자산 부분 다 끝났죠. 그죠? 오늘은 이제 부채 부분입니다. 부채에서는, 자, 우리가 이제 딱 첫째 사채죠. 그죠? 사채. 이게 이제 핵심이 뭐냐면은 사채입니다. 부채에서는 가장 핵심이 사채다 보시면 되죠. 계산 문제는 사채. 그리고 이제 이론 부분과 관련된 게 이제 이 충당 부채죠. 충당 부채, 뭐 우발 부채, 그죠? 그리고 우발 자산, 그죠? 이런 부분입니다. 부채 얘기는 사채다 하는 걸 아시고 지금부터 그 1번부터 보겠습니다. 금융 부채, 뭐 이거는 다 아시죠, 그죠? 금융 부채, 이거는 이제 비금융 부채는 우리가 많이 이제 구분해 왔었으니까. 예. 다음 포인트 2번 보겠습니다. 예. 그 AS 문제죠, 그죠? AS 문제. 예, 2%, 4%, 6%입니다. 모두 12%입니다. 예, 그러면은 X1년도에 X1년도 예, 10만 원이죠. 10만 원에 12%라면은 AS 비용이 12,000원이죠. AS고 예상이잖아. 그죠? 예상이고 그럼 이제 지출이 4,000원 되죠. 이제 잔액 이렇게 이제 남습니다. 그죠? 잔액. 2년도 20만 원에 12%면은 2만 4천 원 되죠. 그죠? 그 예상은 2만 4천 원이고, 지출이 얼마죠? 6천 원이고. 그리고 3년도 30만 원에, 예, 12%면은 3만 6천 원이죠. 3만 6천 원에 지출액은 2만 원입니다. 지금 현재 묻는 게 이거 잔액 얼마냐 묻고 있죠. 마지막에, 그죠? 예. 그러니 3년도 제품 보증 충당 부채 얼마냐? 이거 얼마냐 이겁니다. 물론 이제 누적이죠. 그럼 1년도에는 12,000원에서 4,000원에 지출되었으니까 8,000원 남아 있고. 자, 이걸 잘 좀 보세요. 이 8,000원 잔액에서 다시 또 24,000원 또 충당했잖아. 그죠? 그럼 모두 얼마죠? 그렇죠. 32,000원이죠. 그 32,000원에 6,000원 빼니까 26,000원 남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하세요. 누계식으로. 그럼 이 26,000원에서 이것도 더하죠. 요래 더하면은 62,000원에서 2만원 빼니까 예, 42,000원이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정답 42,000원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만 예, 다시 해보겠습니다. 보세요. 만약에 이리 와서, 그죠? 문제를 살짝 변형해 보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2년도에 만약에 여기에 3만 5천이 나갔다. 여기에만 3만 원 나갔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지출이. 예, 그럼 어떤 결과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8천 원에서 2만 4천 원이면 3만 2천 원이죠. 그럼 3만 2천 원 충당금이 있는데 3만 5천 원 나가서 더 많이 나가버렸죠. 그죠? 그럼 이 충당금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제로죠. 제로고, 자, 다시 보세요. 3만, 지금 2천 원 있는 상태에서 3만 5천이 나가버렸으니까, 충당 부채는 제로가 되고, 부족한 3천 원 비용 떨어야 되죠. 그걸 우리는 비용 처리한다. 보증비라는 비용. 그죠? 아셨죠? 이게 제로 됩니다. 그죠? 충당 부채는 3만 6천 원에서 3만 되면 얼마? 6천 원. 이런 식으로. 이게 정답이 되어버리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이게 충당 부채다 하는 걸 아시면 되고. 다음, 그 뒤에 보시면은, 136쪽에, 그 키에 보시면 이 부분이 이론 문제에 자주 나옵니다. 예, 충당 부채 부분 쭉 읽어보시면 되겠죠. 그죠?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세요. 충당 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매 보고 기간 말마다 잔액을 검토하고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한다. 그랬죠. 그죠? 추정치가 범위로 추정될 때에는 최소치로 한다. 그랬습니다. 2번. 충당부채의 최선의 추정치를 구할 때에는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이연과 불확실성을 고려한다 그랬죠. 3번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하다는 것은 크다 이 말입니다. 클 때 현재가치로 평가한다. 4번 미래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미래 사건을 감안하여 중당 부채 금액을 추정한다 그랬죠. 그 미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하지 않지만 예외가 있다 그죠. 그게 바로 뭐냐면은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그랬습니다. 단서 조항이 5번 충당 부채는 매 보고 기간말마다 잔액을 검토하고 최선의 수용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그랬죠. 또 의무 이행에 따른 그 충당 부채 유출 가능성에 희박하여 더 이상 인식할 필요 없다 그죠. 그럼 남는 거면 뭐 해야 되죠? 환입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은 그 5번 같은 경우에 우리가 AS를 하는데 재분보증 충당을 만약에 만원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6천이 나갔습니다. 4천 남아있죠, 그죠? AS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럼 그 돈 그대로 두면 안 되겠죠? 기간 지나면 이제 더 이상 지출 안 되겠죠? 다시 뭐 해야 됩니까? 환입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6번에 보시면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그 어떤 우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설정한 거죠. 그 목적에 따라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손실을 내가 부담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 이때 이 의무도 우리가 부채로 봐야 되겠죠. 그죠? 충당부채고 단 미래 예상되는 영업 손실이라든가 미래 예상되는 처분이익 요거는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다시 미래 예상되는 영업 손실과 미래 예상되는 처분이익은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한다. 다만 올라갑니다. 동그라미 4번 미래 사건이 발생할 것이라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때는 뭘 한다? 부채로 인식한다.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다음 포인트 3번에 내려가서 충당부채의 발생 가능성이죠. 그죠? 요거는 이제 137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표를 보시면은 우리가 부채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죠? 이 부채이랍니다. 부채라는 거는 유출 가능성이 높죠. 이 높다는 거는 50% 초과한다는 뜻입니다. 그 금액을 우리가 신뢰성 있게 추정 가능해야 되죠. 그죠? 우리가 금액을 우리는, 예, 요거는 추정 가능해야 됩니다. 그죠? 유출 가능성이 높고, 그 금액 우리가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해야 되죠. 예, 측정 가능해야 됩니다. 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 우리는 부채로 인식하는 거고, 요거는 충족하는데 요거 충족하지 않는다. 또는 요건 충족하지 않는데 요건 충족한다. 하더라면, 요런 거는 우리가 충당부채로 인식하지 않고, 요거는 뭐라 하죠? 주석으로 인식한다 그랬습니다. 주석. 그죠? 주석. 아시겠죠? 그죠? 예. 항상 이게 둘 다 요건을 충족해야 되겠죠? 그죠? 요거나 요거나 인식하지 아니하면은 요거는 우리가 뭐냐면은 우발부채, 즉 주석으로 인식합니다. 아시겠죠? 예. 예. 그 아래 부분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다음, 이제, 야 여기까지 요걸 우리 이해를 하시고, 138쪽 포인트. 여기 이제 뭐예요?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죠? 사채. 사채 발행가액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 아래 해설을 보세요. 액면금액의 현가계수. 이자의 연금 현가계수입니다. 그죠? 액면이자와 시현율 같다. 예, 같을 때는 무슨 발행? 우리 액면 발행이죠. 액면이자율이 낮으면은 할인 발행. 액면이자율이 높으면은 할증 발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예, 그 아래 보시면은 동그라미 뭐 1번, 2번, 3번, 4번, 거기 하나. 자기 사채라는 게 있습니다. 자기 사채는 타는 계정 없습니다. 그죠? 사채 상한으로 간주한다 그랬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사채 발행비는 발행가액에서 마이너스 하죠. 다음 사채 발행 자금의 상각 방법은 유효이자율법을 원칙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유효이자율법이죠. 아래 보면은 증액법과 유효이자율법이 두 가지 있죠. 있는데 우리 법에서는 유효이자율법을 원칙으로 한다. 아시죠? 그러니까 3번에 보시면은 증액법과 이자율법의 비교가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자 잠깐 이걸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사채에서는 이론 문제 하면 주로 이게 많이 나옵니다. 그죠? 100원짜리를 90원에 발행했다. 할인 발행이잖아. 그죠? 할인 발행. 100원짜리를 120원에 발행했다. 이거는 무슨 발행? 할증 발행이죠. 그죠? 요거는 10원 마이너스. 그렇죠? 20원 플러스. 할증 발행입니다. 그죠? 자, 잘 보세요. 이 경우에 이거는 당연히 이제
액면보다 낮으니까 하림 발행이죠. 요거는 높으니까 할증 발행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상가하죠. 그죠? 상가. 이걸 상가한다. 요 방법이 유효이자율법. 아셨죠? 이걸 상가하게 되면은, 자, 보세요. 이 상가금액, 이 성격의 상가금액. 이걸 상가하는데 이 금액은 매년 2원씩 똑같이 상가하면은 증액법이라 하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유효이자율을 액면이자를 곱하고 여기에다가 유효이자를 곱해서 요 차익을 상가하는 방법이 바로 유효이자율법인데 하게 되면 요 금액이 점점 상각액이 그 상각액이죠. 그죠? 상각액은 점점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죠. 1원, 1.5, 2, 2.5 이런 식으로 상각이 증가한다. 그죠? 그게 바로 무슨 법이죠? 유효이자율법. 마찬가지 할증 발행했을 때도 우리가 상각액이다 또는 환입이라 이랍니다. 그죠? 요 금액을 상가 떨어가는 금액이 점점 증가하죠. 그죠?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 금액, 이 상가,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 잘못하면 헷갈리죠? 그죠? 요 상가액은 증가합니다. 그죠? 증가하는 반면에 이 금액, 요 할인 발행 차, 요 자체 요 금액, 요 10원짜리는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점점 줄어들죠. 그죠? 요 4차 할인 발행 차금, 요 상각은 요 금액은 점점 감소하겠죠. 그죠? 그렇죠? 요 말과 요 말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요걸 떨어나가는데 1원씩, 2원씩 똑같이 떨어나가는 것은 증액법이죠. 그럼 요걸 우리가 처음에 1원, 1.5, 2원, 2.5, 이런 식으로 점점, 요게 커지는 게 유효이자율법이다. 그죠? 아셨죠? 그럼 이걸 이러하면 여러분들 자꾸 이제 착각할까 싶어서 제가 요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헷갈리겠습니다. 그죠? 자, 보세요. 뭐냐 하면은, 말하겠습니다. 보세요. 요 금액은, 그럼 이렇게 할게요. 요 금액을 우리가 떨어나가잖아. 그죠? 요걸 떨어나가면 이 금액은 점점 감소하겠죠. 이걸 먼저 이제 정리하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감소하고 요 금액도 점점 어떻게 될까요? 감소하겠죠. 그죠? 할증 발행이 점점 감소하고 그럼 요 금액이 감소하면 이 금액 우리가 발행가액이 바로 장부가 됩니다. 그죠? 이걸 우리는 장부 금액이다 이래 표현하고 요 금액 어떻게 될까? 요게 적어지면 요건 어떻게 되고 점점 증가하겠죠. 그죠? 커지고 요 금액이 감소하면 더하는 게 적어지고 이것도 감소하겠죠. 그죠? 감소하고, 자, 여기에다 우리는, 예, 이자율을 곱한 게 사채 이자잖아. 그죠? 이자. 그죠? 그러면 이 금액이 점점 커지니까 저 이자도 점점 뭐 되죠? 커진다. 이 금액이 점점 줄어드니까 여기에 이자잖아. 그죠? 그 이자 금액도 점점 어떻게 될까? 여기 작아지니까 이자도 점점 작아지겠죠. 그렇죠. 그죠? 예. 그 이게, 감소, 증가, 증가. 이거는 감소, 감소, 감소. 그죠? 예, 아시겠죠? 그죠? 예. 자, 다시 보세요. 요 금액이 감소하면 요거는 뭐죠? 증가하죠? 요게 8원 되면 92원이잖아. 그죠? 이거는 반대적으로 이게 10원 되면 요게 110원 되잖아. 이것도 감소한다. 그죠? 그런데 요 금액 잘 보세요. 요게 커지면 요것도 커지겠지. 그렇죠. 그죠? 이게 커지면 이게 커지잖아. 이게 감소하면 이것도 감소하죠. 그죠? 아시겠죠? 그죠? 아, 요런 현상. 무슨 말 알겠죠? 그죠? 예. 자, 일단 요건 아셨습니다. 그죠? 요게 줄어든다 하는 걸 알고. 요거면 이 장부도 점점 줄어들 거고. 그죠? 요거 이자도 요게 작아 요 이자도 작아지잖아. 그죠? 이때는 요게 감소하면 요건 커진다 하는 거 요거. 그죠? 요게 커 요것도 커지죠. 아시겠죠? 그죠? 예. 자, 이제 요거는 됐고 하나 더 보세요. 유효이자율법 하는 요걸 떨어나가는 방법, 요 떠는 요 금액 자체가 유효이자율법이라는 거는 예, 요 방법은 점점 여기 금액이 커진다. 그죠? 상가액이 요거는 유효이자율 점점 커지잖아. 그죠? 그럼 요 상가액이라는 거는 비용이죠. 그죠? 비용. 비용이 점점 커지게 되면은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작아지지. 그죠? 이익은 작아지고 요거는 이익이 점점 작아진다면은, 요게, 이거는 유효율이 점점 커지잖아. 그죠? 요 금액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죠? 그렇죠? 자, 다시 보세요. 상각액이 점점 감소한다는 거는 비용이 감소하니까 이자, 비용이 감소하니까 이자는, 아이고, 이거 제가 잘못했는데, 그죠? 이자는 커지게, 이익은 커지겠죠. 그죠?
요거는 수익이 작아지니까 요거는 이익도 작아지겠죠. 그죠? 당기 순이익 물으면. 그죠? 다시. 요게 뭐냐? 요거는 비용이고 요거는 수익이잖아. 그죠? 비용이 점점 요게 상가액이 그죠? 점점 상가액이 생긴다는 거는 이익은 커지겠죠. 비용이 커지니까. 다시. 자, 잘못하면 여기에 왜냐하면은 요 부분에 요거하고 비교할 때 잘못하면 요 금액을 자꾸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요 상가액이 상가액. 상가액이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용이 점점 커지면 이익은 점점 여기 참 요 부분이 제가 강의할 때마다 느끼는 거는 요거와 요거 관계를 제가 말씀드릴 때 참 여기 한마디로 탁 끊어진 게 아니거든요. 자, 보세요. 제가 다시 좀 정리해 드리게 보세요. 일단 우리 요래하시면 돼. 보세요. 상각액이라는 거는 비용이잖아. 그죠? 비용. 할증받은 건 수익이죠. 그렇죠? 요거는 비용이, 그냥 비용이잖아. 요거는 수익이잖아. 그죠? 그러면 비용이 생긴다는 거는 이익은 어떻게 되고? 그렇죠. 작아지고. 수익이 생긴다는 거는 이익은 어떻게 되고? 그렇죠. 커지고. 아시겠죠? 예, 요렇게 해서 정리 마무리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다시, 요 자체는 뭐다? 비용이고, 요거는 뭡니까? 수익이니까. 수익이면 이익은 커지고, 비용이 생기면 이익은 작아진다. 그죠? 아셨죠? 예. 그래, 요게 특히 요걸 잘 이해하시고, 요게 이론 부분이다 하는 걸 아시고. 그럼 우리가 이제 사체 부분을 요렇게 정리해 나가면 됩니다. 그죠? 자, 보세요. 요게 이제 이론 문제를 많이 찾아줘. 그죠? 예, 뒤에 이제 문제를 풀면서 다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포인트 6번 한번 보세요. 발행가액 구하는 겁니다. 그죠? 우리 발행가액은 뭐 다 아시지만은 한 번 더 우리 복습 겸 한번 보세요. 실제 우리가 기본 문제, 기본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항상 강조가 여러분들 시험에 임박할수록 시험 날짜 있죠. 그죠? 시험일이 임박할수록 임박해 오면은 점점 여러분들은 기본에 충실하셔야 돼. 아시겠습니까? 시험날에 임박하면 이걸 너무 막 어려운 문제 푸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꾸 이제 그걸 하든 내가 해놨던 걸 줄이다 가야 되는 거고, 그걸 자꾸 되풀이해야 되죠. 그죠? 요걸 곱게 가시고, 기본에 충실하자. 아셨죠? 그래서 제가, 다른 말하면은 다른 교재하고는 달리, 다시 제가 포인트를 강조하는 거는 뭐냐? 기본에 충실하자는 겁니다. 문제, 지금 이 교재만 이렇습니다. 다른 교재 보시면 전부 막 문제만 나옵니다. 거의 그죠? 문제만 막, 어디에 이상한 문제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감정평가사라든지 세무사 시험이라든지 공인회계사에 나왔던 기출 문제들 있죠. 그 문제를 막 약간 숫자만 바꿔서 삽입해가지고 교재 문제를 엄청 많이 만듭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런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은 물론 실력은 늘지만은 헷갈려 버립니다. 왜? 우리가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나 감정평가사 같은 경우 준비를 한 4, 5년 이상 합니다. 여러분들은 주택관리사는 실제 준비기간이 짧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8개월 내지 10개월입니다. 길어야. 그런데 그 5년 동안 할 그런 문제, 어려운 문제를 여러분들은 접한다는 것은 풀지 못합니다. 사실 너무 어려운 문제는 또 더 할 필요도 없고. 아시죠? 우리 수준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시험에 여러분들 기본에 든시 충실하자고 제가 이렇게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이 만드는 제가 벌써 거의 한 20년 전입니다. 계속 제가 이제 새로 말하면 수정 보완해 왔는데 이 교재가 바로 EB에서 우리나라 주택관리사 EB에서 교재로 처음 채택됐던 교재입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이겁니다. 예. 아시겠죠? 그런 이제 시험 오면 많은 분들이 막 굉장히 좀 이래 마음이 좀 초조하죠. 그렇다 보니까 자꾸 이제 어려운 문제를 접하려 하는데 그거는 절대 저는 예, 그건 권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기출 문제를 보시면 아십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 많이 안 나옵니다. 불과 몇 문제, 그거는 포기해도 아무 문제 안 됩니다. 시험 합격에. 아셨죠? 우리는 기본에 충실해서 하자 하는 걸 꼭 말씀드립니다. 예. 예, 이번에, 그러면 포인트 6번에 보시면은, 이게 발행가액이잖아. 그죠? 발행가액 구하는 거 어떻게 구합니까? 액면에다가 현가계수, 이자에다가는 영업현가계수. 그럼 액면은 100만 원이다. 이 100만 원에 대하여 현가계수. 액면 이자율이 9%입니다. 그죠? 9만 원이죠.
이 고만에 대하여 연금형과 교수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거 보시니까 10년입니다. 그죠? 이자율이 유예절이 10%네. 그죠? 10년과 10%. 10년과 10% 찾으세요. 10과 10의 형가는 0.3854입니다. 0.3854. 또, 10과 10년과 10%의 연금형가 계수가 6.144이죠. 6.144. 그렇죠? 그럼 이게 3, 그죠? 5판이가 얼마죠? 385. 3에 385,540원. 그죠? 되죠? 예. 이게 얼마죠? 그거 보니까 53014. 53014. 더하면 938554. 이게 발행가액이죠. 그죠? 93854. 정답 1번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 자료를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문제가 뭐죠? 액면 100만원짜리를 1회 발행했잖아. 그죠? 무슨 발행이죠? 할인 발행이죠. 그죠? 예. 그럼 요 이제 할인 발행, 요 차익만큼 상각해 나간다. 그죠? 그렇게 이제 요렇게 과정이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보통 문제에서 이걸 이제 요렇게 한 문제를 만들고 요 상각 부분을 또 하나 요렇게 만들잖아. 그죠? 예, 그게 바로 포인트 7번입니다. 보세요. 액면 100만원짜리를, 예, 발행했습니다. 보세요. 이렇게 문제. 그 액면 100만원짜리를 발행했다. 이래서. 이제 요게, 그게 얼마죠? 965,000원. 이제 연결된다면은 100만원짜리를 93854에 발행했다. 이래 되겠죠. 그죠? 아셨죠? 이렇게 해서. 그럼 이렇게 합니다. 그죠? 차액. 그 차액을 뭐라 부릅니까? 우리는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죠. 얼마? 35,000원입니다. 그죠? 요거 상가한다. 그 이걸 이제 상가하죠. 이렇게. 에, 상가하는데, 지금, 예, 예,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첫해 상가해 볼게요. 예, 액면 이자율이 8%죠. 그죠? 요게 8%다. 8만원이죠. 유효이자는 몇 프로죠? 10%입니까? 96,500원입니다. 그죠? 96,500원 마이너스 8만원 하면 얼마? 16,500원이죠? 상각액 16,500원이다. 그죠?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예, 2년도에 할인 사항 상각을 못 씁니다. 요걸, 이건 1년도잖아. 그죠? 그럼 한 번 더 해보면 되겠죠? 자, 2차년 넘어갑니다. 보세요. 35,000에서 15,500원 빼니까 18,500원 남았네. 그죠? 액면은 그대로죠. 100만원이고, 요 빼니까 981500입니다. 그죠? 지금 묻는 게, 요거 1차년도 묻는 게 아니고, 2차년도 묻고 있으면 요거 2차, 요거 무슨 요거, 그죠? 요거 묻는 말이, 예. 그 묻는 말에 따로 답하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항상 또 묻는 말. 아시죠? 요 실수하면 안 됩니다. 그죠? 뭐를 묻는지, 예. 그럼 이제 외워서 우리 한 번 더 8% 8만원입니다. 여기 10%니까 유효이자는 98,150원이죠. 요거 마이너스 요거 하니까 얼마죠? 18,150원이다. 요거 묻지 않습니까? 18,150원. 그죠? 그 요기는 2년 차니까 18,150원. 아셨죠?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또 우리 약간 또 연결된다면 보세요. 이제 문제가 한 번 더. 만약에 여기에서 1차년도 후에 상환했다. 또는 2년 후에 상환, 그럼 여기서 상환하는 거죠. 그죠? 만 이때 상환했는데 98만 2천 원에 상환했다. 지금 장부 금액이 98만 1,500원인데 이걸 98만 2천 원에 상환했답니다. 돈 더 줬죠. 그죠? 더 많이 줬잖아. 손해봤잖아. 이걸 뭐라 부릅니까? 상환 손실 500원 생겼다. 요거 문제 답이잖아. 그죠? 만 이 금액이 적으면 이익이죠. 자, 이때 이 지금 상환기간이 몇 년이죠? 5년이죠. 그러면 하나 더, 마지막 이제 하나만 더. 5년간 총 사채이자 비용 얼마고 물어보죠. 그죠? 5년간 총 사채이자 비용 얼마냐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1년에 현금 주는 돈이 8만원씩이잖아. 현금 지급. 요게 8만원 주겠다 그랬습니다. 이걸 그럼 우리가 5년간 준다면 40만원이죠. 40만원 앞으로 주겠다 그랬고, 미리 준 돈이 이거 있잖아. 선급이자. 그럼 40만원에다가 이걸 미리 줬으니까 총 사채이자는 43만 5천원 되겠죠.
만약에 이게 사체 할증 발행 자금이라면은 할증 발행 자금이라는 건 선수 이자니까 미리 받은 거잖아. 그죠? 요거 40만 원 주는 앞으로 줄 돈 하고 미리 받은 돈 요거는 빼야 되잖아. 받았으니까. 그럼 이때는 36만 5천 원 되겠죠. 이거는 앞으로 줄 돈, 미리 준 돈. 그걸 더 해야 되잖아. 그죠? 여기 답이다. 이 외에는 없습니다. 사체 문제는. 아시죠? 그럼 우리 시험 문제 보면은 사체 문제 어렵다 하지만은 결국 여기 다 들어가거든요. 여기에. 숫자만 바뀝니다. 그걸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예. 숫자만 밖에 나오는 거지. 예. 이 한 문제만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고, 요 발행하기 안다면 사체는 끝나버렸잖아요. 이 한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를 물어봅니다. 요거 얼마냐, 요거 얼마냐, 요거 얼마냐, 이런 식으로, 그죠? 여러 가지 물어보죠, 그죠? 아시겠죠? 이걸 응용하는 겁니다. 문제가.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사체에 대해서는 꼭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거는 기본, 가장 기본적인 거. 계산 문제는 바로 6번 아니면 7번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그 외에 이제 문제들은 우리가 자꾸 이제 연습, 그동안 연습해 왔었고, 또 지금도 또 우리가 문제 풀이 시간이니까, 그죠? 문제를 풀면서 또 여기에 대한 우리가 문제에 대해서, 그죠? 조금 더 자꾸 학습하면서, 문제 풀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되겠죠? 그죠? 네. 일단은 우리가 이렇게 하죠. 하고, 다음 시간 이어서 제가 그 문제 풀이를 계속해서, 예, 해드리겠습니다.